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27일부터 부처님 오신날 대체 공휴일인 29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연휴 기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의 변화로 예식장 수가 줄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부산의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예식장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양천구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과 함께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주거 안심 매니저가 사회 초년생이나 홀로 사는 노인 등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와 동행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전반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지역 공인중개사 6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 1인 가구 포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 상담, 집보기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양천구 전세 피해 상담센터는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범죄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물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은평구는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5가구에 집 안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방범 방충망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 15가구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 CCTV 등 범죄 예방 IoT 시설물을 제공했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은 만큼 날씨 예보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연결해서 연휴 날씨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번 연휴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과 대체 공휴일에 비 얼마나 내릴까요? 연휴 시작일인 27일 토요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 수준의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본격적인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일요일 28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29일까지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남서쪽에서 북상하는 고온 다습한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기압골과 만나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비구름이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 마와르 북상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지난 20일이었죠. 올해 두 번째로 발생한 마와르는 최대 시속 225km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면서 괌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마와르를 강한 태풍 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매우 강한 태풍에 속합니다. 이 4등급 태풍이 괌에 상륙한 것은 2002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오후 3시쯤에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 강한 태풍 마와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간헐적으로 10년에 3번꼴로 우리나라에 가장 이른 태풍은 6월에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5월에 태풍에 영향을 주기는 좀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주변 해수면 온도가
낮고 또 상층에는 아직 찬 공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북상에 올라올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태풍이라는 현상은 워낙 예측을 벗어날 유동성이 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의 기압 배치를 흔들어 놓고 또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이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뒤에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45도의 더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올여름에 우리나라도 폭염이 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폭염특보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폭염이라는 말이 참 일상이 됐죠. 이렇게 폭염특보가 도입된 건 2008년으로 이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2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폭염경보는 2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의료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기온만을 반영한 실제 폭염특보 기준은 폭염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런 실효성 부분을 늘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온이 치솟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폭염을 느끼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에 찬바람이 초속 1m 불때 체감 추위가 1도가 떨어집니다. 또 같은 여름철 같은 30도의 기온이라고 해도 습도가 10%가 증가하면 체감 온도는 1도가량 높아지거든요. 즉 습도가 높은 30도가 습도가 낮은 33도보다 사실 더 더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제 폭염특보 제도가 이제는 2일 최고 기온이 아닌 2일 최고 체감 온도를 반영을 해서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즉 이제는 폭염주의보는 2일 최고 기온이 아니라 2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2일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때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상된 기상청 폭염특보 제도가 올해 폭염 피해 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좀더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은 매년 장마철마다 수백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대규모 빗물 터널이 설치된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신월 빗물 저류 시설 어떤 시설이고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봤습니다. 강정구, 양천구 배수시설 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이제 기존의 이제 수방 시설하고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도입한 방제 인프라 시설로서요. 이제 지하 40m에 그 대규모 터널을 조성해가지고 그 지상에 이제 그 집중호우가 내린 물을 지하 40m로 저류함으로써 게릴라성 국지적 집중호우에 침수가 예방토록 설치된 새로운 개념의 도시명 방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30년 강도의 비와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더라도 저희 신월동 지역과 신정동, 그다음에 목동 일부 저지대에 침수가 예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이 된 시설로서 2022년도에 그 성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 지역에 102년 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강남구라든지 동작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강우는 조금 약하게 한 시간당 76mm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았으면은 저희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없었더라면은 한 600여 가구의 그 지하 가구라든지 공장 이런 시설 지하 시설들이 침수된 결과의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저기 도출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수관 역류에 의한 침수는 없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두 건의 침수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해본 결과
개인 배수 설비가 이제 조금 정비가 안된 관계로 침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구는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기존 주택가 지역에 하수 노후된 하수 광고하고 경사가 불량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철을 대비해가지고 빗물이 신속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개량이라든지 준설, 하수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사가 퇴적된 지역은 전수조사했고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연중 저희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어떤 시설의 이제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수 조치를 해갖고 현재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부산의 결혼식장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의 예식장 거리입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이 예식장은 5년 전 폐업했습니다. 외관에 예식장 간판은 있는데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예식장도 이전에 사라지고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한 웨딩홀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예식장은 최근 5년 새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90개던 예식장은 올해 45개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는 5년 전 22개에서 지금은 7개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웨딩홀에도 많은 분들의 이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제 뭐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이 돼야지 그런 비용들도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운영비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많이 웨딩홀들이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웨딩홀이 문을 닫으면서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의 운영 인력은 상담과 관리직 등을 포함해 3, 4명. 여기에 결혼식 당일 고용되는 인력에 뷔페 등까지 운영하면 최소 30여 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예식장 관련 일자리 1,300개가 사라진 셈입니다. 부산의 예식장이 문을 닫는 이유는 혼인 건수가 감소한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부산의 혼인 건수는 11,000건으로 10년 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10년 해야 한다는 답변이 64%였는데 지난해는 5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 30대의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42만 명에서 올해는 128만 명으로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의 원인으로 예식장이 쇠퇴하면서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을 놓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기에 부가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산업 기반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청소년 마음 지킴이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없는 학교에 상담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1월까지 5개 학교에 전문 상담사를 한 명씩 배치하게 됩니다. 은평구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3천 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청계천, 이태원 관광특구 등에 공공 와이파이 4,500대를 설치한 데 이어서 올해 안양천 산책로 등에 3천여 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의도 등 11개 한강공원에는 10기가 속도의 와이파이 490대를 설치하고 난지캠핑장, 산악자전거 체험장 등
레저 시설이 많은 난지 한강공원에는 9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설치한 와이파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약 4배 이상 속도가 빠르고 보안 안전성도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